예,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입장하십니다. 예, 지금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대변인 권순민입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라는 김창완의 노래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언론인 여러분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회의장의 활동을 지켜봐 주신 언론인 한분한 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70년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개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혁신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될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8일 기준 이미 제출된 2만 703건의 법률안 중 1만 4,644건의 법률안이 현재 결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맺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 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급한 추경 처리는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설득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하셨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협조하며 경쟁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리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윤리특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입니다.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 노력과 개혁 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입니다. 즉시 윤리특위를 재거당하는 동시에 상소라 복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 협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 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게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국회 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은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서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의 국회의장이라는 임무가 전치 은생의 활용점정이자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자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간절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로 전해지는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시대에 저는 정치를 출발했습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원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지키자는 보수의 사람들이 30%, 고치자는 진보의 사람들이 30% 있었습니다. 중간의 시각 40% 사람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성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괴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입니다. 기득권에 취해서 오만해진다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 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한국 정치를 기대합니다.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신뢰받는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